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넘버 슬라이더 숫자라든지 좀 넙스 커브, 파퓰레이트 3D 이런 배터리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데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연결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해서 컴포넌트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퍼 컴포넌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퍼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파라메터 컴포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페셜 컴포넌트.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제너럴 컴포넌트입니다. 파라메터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육각형. 요게 파라메터 컴포넌트고요.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이렇게 알고리즘의 입력 값으로 쓰일 때 이렇게 육각형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노 지오메트리를 갖고 오는 세팅할 때 바로 검은색 육각형이 사용되게 됩니다. 라이노에서 커브를 그래스워프로 갖고 오거나 포인트를 갖고 오거나 또는 서피스를 갖고 오거나 할때 파라메터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그 제너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걸 제너럴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입력 파라메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출력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각각 한개한 개일 수도 있고 두개한 개일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요, 컴포넌트에 따라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입력과 출력을 받아내는, 그리고 가운데에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를 일반적인 제너럴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노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스페셜 컴포넌트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나머지 것들을 스페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페럼 스텝에서요, 지오메트리하고 프로머티브스 여기에 두 개가 파라메터 컴포넌트고요, 인풋과 유틸 이쪽이 스페셜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탭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너럴 컴포넌트가. 그래서 그래스워프 컴포넌트는 파라메터 컴포넌트와 스페셜 컴포넌트와 제너럴 컴포넌트로 나뉘는데, 파라메터 컴포넌트는 검은색 육각형 라이노의 개체를 갖고 오는 세팅하는 때 사용을 하고, 제너럴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드가 바로 제너럴 컴포넌트입니다. 입력과 출력 부분에 버튼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너럴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좀 이상한 것들을 죄다 스페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로 다운받은 거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거예요. 커브랑 포인트랑 서피스를 갖고 와 볼게요. 스페셜 컴포넌트는 이쪽에 있는 거 제가 여기 아무거나 끌고 와 볼게요. 이런 게 스페셜 컴포넌트,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죠. 이쪽은 스페셜 컴포넌트. 그리고 세 번째로 제너럴 컴포넌트는 디바이드, 커브 아니면 뭐 컨투어 아니면 디바이드 서피스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제너럴 컴포넌트입니다. 요 녀석들의 특징은 얘를 우클릭해서 set one curve 또는 set multiple curve 해서 한개 또는 다수의 개체를 라이노로부터 갖고 올때 쓰는 파라메터 컴포넌트들이고요. 보통 알고리즘의 시작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쪽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좀 특별한 녀석들을 모아놓은 컴포넌트들이고요. 제너럴 컴포넌트가 그래스워프 컴포넌트의 대부분인데 입력과 출력이 있는 컴포넌트를 제너럴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저기 도움말 탭이 있어가지고 헬프에서 보시면 영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스워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도움말 탭이 있습니다. 컴포넌트마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를 우클릭하시면 이게 헬프라는 게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라이노보다는 도움말 쪽이 조금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컨투어도요, 우클릭하시고 헬프 눌러보시면은 컨투어에 대한 소개, 인풋 파라메터에 대한, 그리고 아웃풋 파라메터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